우리 주택은 폭염 속에서 단비처럼 짧지만 아주 상쾌한 기분을 주는 그런 주택입니다. 우리 주택은 소형 주택이지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황토방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건축비만 받고 땅 주는 건데요?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평창군 박림면이에요. 평창군과 횡성을 이어주는 42번 국도를 따라오다가 작은 마을길을 따라 올라오면 길을 따라서 군데군데 비슷한 집들이 많이 보여요. 이 산골짜기 길이 길 자체도 남향 쪽으로 잘 뚫려 있고 집들도 남향을 바라보게 잘 지어놨어요. 산골짜기 길을 따라 골짜기 자체가 아주 넓지는 않아요. 길쭉한 형태인데 이 좁은 골짜기를 따라서 집들이 군데군데 있고 산골짜기 양쪽으로는요 멋진 소나무 숲이 이 골짜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소나무 숲에서 길까지는 높지 않은 경사로에 이렇게 농작물들 심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고즈넉한 시골 마을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마을길인데요. 마을길에서 아, 큼지막한 소나무가 저를 반겨주고 있고요. 좌측에 있는 길을 따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뷰가 끝내주는 위치에 우리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 뒤에 보시면 지금 덤프트럭도 보이시고 굴삭기도 보이시는데 마을 상수도 아니고요, 지하수 아니고요, 광역 상수도가 바로 지구로 연결돼요. 우리 주택으로 가는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다래요. 그래서 차량 두 대가 충분히 교차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어서 우산을 쓰고 우리 주택 앞마당 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으로는 이렇게 외부 수도가 있어요. 외부 수도가 있고 바로 옆쪽에는 또 텃밭이 있기 때문에 이 외부 수도 이용해 갖고 뭐 가물거나 이랬을 때 전혀 걱정하지 않고 텃밭 일구실 수가 있고요. 텃밭을 일굴 수 있는 부지의 크기도 주택 토지 크기에 비하면 넉넉하게 있는 것 같고요. 주택의 입구 쪽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 자갈 깔린 공간, 이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앞쪽에서는 주택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테라스 공간과 거실 공간을 이어주고 있고요. 텃밭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잔디밭입니다. 잔디밭이 딱 있고 아주 넓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이제 야외에서 식사라든가 차 한잔할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어요. 전체적인 앞마당의 구성을 보시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야외수도, 텃밭, 그리고 잔디밭까지 이 작은 마당에 모든 구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의 뒤쪽으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황토 마감 벽체 아래쪽으로 아궁이가 있어요. 이 힌트거든요. 무엇일까요?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박림면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 면적이 대지 97평에 도로 지분 22평이에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주택은 2층 주택인데 1층이 18평, 2층이 6평. 1층에 방 하나, 찜질방 하나, 2층에 다락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경량 철골 구조에 2019년도 3월 22일 날 준공이 돼서 이제 4년 차예요. 방향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오늘 와보니까 광역상 수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가스보일러입니다. 와, 이 동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더웠거든요. 더웠는데 비가 오니까 기온이 쫙 내려가면서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전실의 크기는 24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삼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주택의 거실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 들어오자마자 목재 냄새가 강하게 나고요. 봤더니 천장이 목재로 마감을 해놓으셨어요. 비가 오는 가운데 주택 안으로 들어오니까 주택 안에서 목재 향이 진하게 나요. 거실 쪽의 창은 남동쪽으로 창을 탁 내놨는데요. 바로 앞쪽에 있는 테라스와 연결이 됩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테라스예요. 테라스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테라스 위쪽으로 폴리카보네이트로 지붕도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 비가 살짝 오고 있는데 안으로 전혀 들어치지가 않아요. 밖에 지금 공사하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데 창호가 괜찮아요. 그래서 닫으면 소리가 이렇게 차단이 잘 됩니다. 주택이 4년 차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됐고요. 반대쪽에 있는 주방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20평대 소형 아파트의 주방 크기인데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예요. 화이트톤의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가장 기본형 모델로 해놨는데 깔끔합니다. 키친룸 바로 옆쪽으로는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에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공용 욕실 겸 화장실 크기고요.
화장실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의 크기인데요. 화장실도 똑같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셔서 시간이 지나도 전혀 질리지 않을 색상이에요. 한쪽으로는 1층에서 쓸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메인 침실이거든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작은 방 크기와 안방 크기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의 구조나 뭐 창호 같은 건 다 기본적인 시설로 되어 있고요. 방 한켠에 이렇게 문이 있거든요. 문 느낌이 약간 고풍스럽잖아요. 여기는 이 침실에서만 주로 쓰는 측간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1층에서 가족분들 다 같이 들어가서 뜨끈뜨끈하게 몸을 지질 수 있는 황토방이에요. 천정은 목재 마감에 벽 쪽은 이렇게 황토 마감을 해놨고요. 벽까지만 마감을 한 게 아니에요. 바닥까지도 이렇게 황토 마감을 한 위에다가 지풀 깔아놨어요. 아, 느낌 너무 좋죠. 이 황토방 찜질방에서 겨울에 탁 불을 떼면 뜨끈뜨끈 이제 땀도 쫙 빼고 나갈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이러한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여름이라고 못 쓰느냐, 그게 아니에요. 방이나 거실도 시원했어요. 하지만 황토방에 들어오니까 여름인데 굉장히 시원해요. 계단 공간을 참 좋은 곳에 놓은 것 같아요. 1층에서 이렇게 공간 낭비가 되는 편이 별로 없고요. 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는데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이 정도 크기면 3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예요. 한쪽은 천장이 높고 한쪽은 낮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높은 쪽으로 창호를 길쭉하게 잘 내놨고요. 이 창호를 통해서 이 방에 채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놔도 되겠지만 이 공간을 서재 혹은 침실 혹은 게스트룸으로 쓰셔도 충분할 크기예요. 집 전체를 둘러봤는데요. 집 자체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주택 자체를 지으면서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집이에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가로 써도 되겠지만 여기에 살지 않는다면 5도 2촌이라든가 별장이나 세컨하우스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은 평창 군청에서 15분이면 오실 수 있고요. 박림 생활권까지는 5분이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평창 IC와 평창역까지는 20분, 원주 시내까지는 30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 앞마당을 둘러보니까요, 제가 느낀 우리 주택은 정말 상큼한 녀석이에요. 네. 이 상큼한 주택의 가격은 1억 3,500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크기 건축물 지려면 그 이상이 들어가요. 토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구독 다시 한번 누르시면 구독 취소돼요. 누르지 마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만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